여러분 보고 싶었어. 어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내일 세미나가 있어서 오늘 광주에 갑니다. 지금 이제 택시를 타고 짐을 챙겨서 가려고 해요. 저의 파란만장한 광주 세미나 브이로그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자, 그러면은 광주로 가보도록 할게요. 배터리가 없는 거야? 아, 있구나. 이제 타다가 곧 도착한다고 해요. 이따가 만나요. 안녕. 인스타그램에 온천수로 만든 입욕제라고 되게 엄청 하더라고. 자, 만약에 욕조가 있으면 욕조 입욕하고. 이렇게 돌쇠 같지 않아? 취향을 전혀 몰라. 왜 카페라테 커피숍에서도 안 사 먹는 걸 카페라테에 사 온 거 봐. 도착했습니다. 짧기가 엄청 빨라요. 2시간 만에 도착한 것 같아요. 이제 숙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뚜루루뚜뚜. 심플하네. 그치? 충전기 갖고 왔네? 내일 쓸 도구들. 원래 항상 셔츠만 입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편안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옷을 잘 준비하면 뭐해? 세미나를 잘 준비해야지. 여행 가면 드라이기 챙기는 사람 나. 고데기 굳이 챙겨온 사람 나. 그다음에 아이패드. 그리고 노트, 맥북. 됐어요. 어? 네. 잘 때 입을 옷을 안 갖고 왔다. 벗고 자야지 뭐. 여기는 광주. 저기 벚꽃. 가자. 도착. 너무 좋은. 서울이 없고 여기에 이게 있는 게 다행이다. 서울에 있었으면 우리 다 밀릴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저기 뭐지? 그 뭐지? 무슨 실이라 그러지? 탕비실. 네, 탕비실. 아, 탕비실. 제가 이렇게 호텔처럼 다. 기별로 이거 다 난방 이렇게 가지고. 아, 이거 하나만 받는 거예요? 네. 와. 선생님이랑 같이 저는 방에 같이. 네네. 여기. 여기. 엄마. 남자 무서워하면서. 아 진짜. 바닥이 진짜 좋아요. 바닥이 진짜. 정말 잘한다. 오. 이 난로도 되게 비싼 건데. 네. 야.
시간감 모르고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12시예요. 오랜만에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너무 재밌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까 계속 달고 있던 순이 있잖아요. 그거 제거하고 이제 저도 자려고요. 드디어 내일 세미나인데 지금 소리 들리시죠? 꿀잠은 힘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미나의 날이 밝았어요. 날이 너무 좋다. 날씨가 너무 좋네요 오늘. 이곳 상부는 오늘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우리 12시 50분? 그쯤 잔 것 같아 내가. 12시 50분 자서 저도 그쯤. 그치? 그래서 새벽에 3시 38분에 일어났어. 그리고 안 주무셨어요? 눈을 떴는데 너무 맑은 거야. 맑은 광인의 눈처럼 이렇게 떠가지고 어떡하지? 자야 되는데 근데 잠이 진짜 1도 안 오는 거야. 일어났어. 씻었어. 어? 화장을 했어. 몇 시에요? 그 새벽에 세미나 할 거 다시 보고 씻고 화장하고 나니까 5시 20분이더라고. 그런데 그때부터 미친듯이 졸린 거야. 그게 맞아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아, 나 지금 이를 자면 화장을 한 거야. 나 지워질 텐데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잤어.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좀 낫네. 오늘 하루 세미나에 오픈. 아 몰라 말도 안 나. 지금 오늘 하루에 오픈을 아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잘 잤어요 어제? 저요? 네. 많이 풀렸다는데? 어제 제일 신나게 해봐. 나는 너무 창피해서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좋았어요. 아 지금 스타벅스에 가는 길입니다. 원장님께서 커피 사주신다 알아가지고 스타벅스에 가고 있어요. 아까 그 뽐에 보였죠? 레알 풀코트로. 레알 풀코트 나 왜 이렇게 안 나와? 가나다라 바바사. 레알 풀코트였습니다. 근데 애기는 엄청 순하고 착하던데? 그럼 됐지. 애기가 착한데 내가 못하면 내 탓이지. 둘이 걸어요. 어때요 여기 괜찮으세요? 네 예뻐요. 이야. 네 되게 여기 예쁘게 폈다. 이렇게 너무 예쁘다. 여러분 보고 싶었어? 어때? 안녕. 방금 이용아. 저희 밥 먹으러 왔어요. 맛있어? 원래 세미나 날은 잘 안 먹거든요. 거의 한 끼도 안 먹어요. 못 먹어요. 긴장돼가지고. 맛있죠? 완전 찐이다. 와 진짜 맛있다. 본캐로 돌아와서 모호칸 달에서 구경 왔어요. 저희도 이거 쓰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보고 싶었어. 원장 김이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건 맛있었어. 감사합니다. 저 전라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곳 살아서 알지만 음식도 너무 맛있게 먹고 어제 왔는데 오늘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설레가지고. 다들 고생했어요. 어떠셨어요 오늘? 난 그냥 오빠랑 네가 차려준 드라이 거기에 그냥 가위 한번 얹은 건데 뭘? 거짓말.